은혜 안갸를 해봐. 아빠. 안갸르라니요. 지금 25개월 은우한테 이렇게 해봐. 은혜야. 오? 그렇지. 그걸 알아요? 그렇지. 오 좋아. 마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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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투로 찔러야지. 방투로 방투로 찔러야지. 방투로 아빠 찔러봐. 은혜야 신기한데 그냥 아빠가 그냥 한 번 보여주는데 다 배우다니. 너 전에는 칼도 못 잡더니만 기분이 무서워가지고 칼도 못 잡더니만 소리 안 나. 귀여워. 지금 양 이제는 뭐 양손에 칼 들고 아주 신나게 놀고 다니네요. 야. 은혜야 너 거기서 펜싱 하고 싶어? 네. 은혜 운동하면 엄청 힘들어. 너 지금 이게 칼 들고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뛰어다녔잖아. 그거 하루 종일 365일 그렇게 다녀야 돼. 뛰어. 싫어요. 어. 펜싱 하고 싶어? 네. 아 싫어요. 싫어요. 알았지? 정말 너도 변신하려고? 이제 펜싱 용품을 집에다 두면 안 되겠어. 뭐야? 어우 까치발도 들어 이제는. 오. 오. 그쵸 열심히 또 움직였으니까 까까타임 이 맛이지. 나은이도 까까 좋아해요? 까까는 이제 넘어가죠. 하나 더 빨리.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천천히 몇 개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몇 개? 여덟. 야 그래도 이제 많이 하면서 여섯 개라고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네요. 일곱. 잘한다.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우와. 아홉. 아홉. 열. 우와. 이제 열까지 되는 거야? 진짜 귀엽네. 그쵸. 우와. 오 많이 늘었다. 예전에 한 치밖에 못했는데. 숫자 잘 세니까 까까도 그만큼 푸짐하게 줘야죠. 아빠까지도. 어. 정우야 미안하다. 자기도 먹고 싶나 봐요 정우는. 좀 더 크면 줄게. 저 뭐. 고기만 먹고 싶대. 뚝장이 과자 먹고 싶어. 까까 먹고 싶어. 어, 형아 거. 정우까지도 이렇게 자기 거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요. 오늘 거지. 오늘 거지. 손대. 아직 안 되고. 야, 먹진 못하지만 그래도 쥐고라도 입고 싶어서. 그동안 은우가 정우를 엄청 사랑하고 예뻐했는데 먹을 거 앞에서는 역시 형제끼리도 장사 없습니다. 맘마. 어, 정우는 맘마 먹어? 안 돼, 정우 안 돼, 안 돼. 정우도 약간 먹는 욕심이 있네요. 진우 같아. 진우 같아요? 정우 치바이기도 갖다 줄게. 정우 주면 안 돼. 안 줬지? 과자 안 줬지? 우리 정우가 이제 이 나이라고 이제 살살 씹어. 정우야 너 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이따가 힘짱 삼촌 올 거야. 이렇게 힘 좋은 이렇게 힘짱 삼촌. 힘. 힘. 그렇지 힘짱. 힘. 힘짱. 삼촌. 척촌. 힘짱 삼촌이 누굴까요? 뭐야 이분인 것 같은데요? 야 등판이 재밌어? 너 재밌어? 몸이 딱 봐도 좋아 보여요. 힘짱 삼촌?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뭐야? 응, 안녕. 저거 뭐예요, 저거? 아, 무섭겠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안녕하세요. 응, 안녕. 안녕하세요. 왜 힘짱 삼촌이야? 오늘 은은혜를 찾은 힘짱 삼촌은요. 힘짱 삼촌답게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를 잘하기로 유명한데요. 빙판이를 휘젓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남희두 선수였네요. 오랜만에 손이나 잡아볼까? 희두 삼촌은 모 연애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여자친구랑 6년째 알콩달콩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준호 아빠랑은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슈돌 시청자 여러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남희두입니다. 제가 조금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지금 은우의 마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확실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 마. 일단 은우가 몸도 좋고 체력도 좋고 되게 잘 부른다고 하지만 은우의 마음을 좀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삼촌 집도 한번 가볼래? 삼촌 갈까? 갈까? 이제 갈까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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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나이드. 안녕. 안녕하세요. 186cm라니. 그러니까요, 엄청 크죠. 참고로 은은에 놀러온 삼촌들은 전부 다 키가 엄청 컸어요. 은은 약간 좀 시간이 걸리죠? 어, 시간 걸려. 친해지려면. 어. 그럼 삼촌 악수? 악수 한번 할래? 악수 한번 해. 악수 한번 할래? 악수 한번 할래? 아니야? 은우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경기하고 있는 은우를 향해 선물 공세를 시작합니다. 뭐게 이거? 은우 육아 좋아해요 혹시? 육아? 은우 주려고 육아를 가져왔대요. 야 은우 보통 딸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은우 육아 좋아해? 어 육아 좋아하긴 하거든. 육아 만들어 먹는데 되게 맛있게 먹어. 어 맞아 맞아. 한입 먹어. 장난 아니지? 야, 장난 아니지? 한 입 먹어. 오. 육아 좋아해. 아오, 빨간색. 아오, 빨간색. 한 입 주세요. 주세요. 야. 이게 또 그냥 빠져야 돼. 먹을 거 앞에선 은우도 무장해제되죠. 삼촌이 받쳐줄게. 받쳐줄게. 손 한번 닦고. 되게 귀엽게 생겼다, 실물이. 먹을 거 주고 다정하게 챙겨주니까 은우도 서서히 경계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계속? 네. 네. 주세요?
주세요, 엄마. 주세요. 주. 후. 해. 요. 한번 떠나봐. 삼촌 부르면서 벌써 따라가네. 응. 커피? 벌써 친해진 거 같죠? 응. 마셔, 마시세요. 여기요. 물 닦고. 맛있어요? 맛있어? 귀여워. 귀엽냐? 이거 맛있어요? 맛있다. 오늘도 희두삼촌한테 마음을 열었고 희두삼촌은 은우한테 푹 빠졌네요. 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손잡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던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요. 그렇지? 완전히 네. 그 푹 빠진 것 같아. 마음을 열었어요? 오늘도. 그래도 희재야 너가 와가지고 난 한결 난다 지금. 맞죠. 원래 이거 아... 혼자 있으면은 다행이네요 진짜. 너가 지금까지 온 걔 사람들 중에 너가 제일 빨리 친해진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되게 뿌듯한데? 상욱이는 아주 그냥 몸으로 하는 거 다 널어줬지. 보시는 것처럼 기린으로 변신도 하고 몸으로 놀아주는 걸 다 했어요. 좋아한다. 저렇게 열심히 놀아줘가지고 엄마 맛있다. 맛있어? 하루 종일 놀아주고 맛있다 한마디 겨우 듣고 갔어요 저 삼촌은. 같은 공간인데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지금은. 삼촌. 또 삼촌이라고 하네. 삼촌. 은우야, 삼촌이랑 밖에 나가서 볼까? 엄청 재밌는 게임. 응? 삼촌이 은우랑 놀려고 엄청 재밌는데 알아봤거든? 갈까? 네. 가자고. 네. 그럼 다리까지 올려. 저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기기 어렵잖아요. 정말 좋아하나 보다. 고고. 그래 고고해. 고고. 은우야. 현재 뭐 보여줄게. 봐봐. 야 멋있다. 삼촌. 안녕. 삼촌 봐봐. 안녕. 약간 흥미를 느끼네요 지금. 뭐 재밌어 보이지? 삼촌 한번 타볼까? 애기하고 스케이트 할 수 있어? 아 완전. 어때 재밌지? 야 희두 삼촌이 은우 안아서 또 저렇게 태워주시네요. 무거울 텐데. 무겁겠다. 그러니까. 저 믿어요. 쉬고 계세요 저. 저 믿어요. 쉬고 계세요 저. 아빠 여기 있어. 살짝 무서웠나? 왜 삼촌한테 이래. 삼촌. 엄청 좋아하는데 원래. 약간 여기 어두워서 그런가? 저는 당연히 은우가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어가지고. 어? 어 뭐야? 은우야 저 뭐야? 저거. 희두 삼촌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아, 누나, 누나, 눈! 우와!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눈이! 은우가 전에 눈 내리는 거 보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은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대요. 우와, 저 눈이네. 저 뭐예요? 우와! 우와, 아빠, 아빠. 눈이, 오빠! 눈이! 아빠가 자기 못하면서. 그래도 너무 좋은가 봐요. 누나 찔러봐. 누나 한번 찔러봐. 앉아. 우와. 엄청 재밌겠다. 그니까요. 저기 아이스 버블이라 해서 터지면 연기가 난대요. 누나 오빠 봐봐. 앉아봐. 아빠 줄게.
야, 은우도 좋아하는데 삼촌들이 더 신난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있다, 은우야. 앞에. 은우야, 이거 봐봐. 아빠 같이 갈게. 우와, 뭐야? 은우도 마음에 쏙 들어하네요. 신났어요. 어, 앞에 또, 또 있다. 은우야. 야, 이제 우리 형 할 만큼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제. 은우야, 이거 앞에. 은우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희두 삼촌이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은우 진짜 잘한다. 은우 은우야 재밌어? 너무 재밌나 봐요 지금. 아빠 간지도 몰라요. 재밌지, 은우야. 와, 엄청 커. 어떡할 거야? 우와. 어떡할 거야? 우와. 영화 같아요, 지금 그림. 오. 약간 살짝 무서운 것 같은데. 삼촌이 비행기 태워줄게. 봐봐. 슈! 슈! 뭐 지금 30분째 아이스링크장에서 저러고 지금 놀아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준호 아빠는 어, 지금 이거 안전한가? 오! 리퍼! 야, 이게 10만 년 만이야, 나 진짜. 준호 아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좋아하네요. 이거 원래 은우 같다고 내가 밖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은우 어디 갔어? 야, 이도야, 이제 형 할 만큼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제. 바뀌었어, 너랑 나랑. 엄청 다르네. 완전 다르죠, 지금. 다시, 여기. 재밌다. 김은우. 삼촌이랑 재밌게 놀았어? 어, 재밌게 놀았네. 아빠도 재밌었어. 형이 더 재밌어 보였어. 아빠도 이미 재밌었어. 위에 또 제가 준비한 거 있어가지고. 희두 삼촌이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는요. 먹방 요정 은우를 위한 도심 속 캠핑 바베큐였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어, 라면에 고기에, 그죠? 아, 정말 낭만적이네요. 고기 먹을 준비 됐어요? 아, 은우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드세요. 삼촌, 은우 고급 이력이 누구지? 아, 냄새 너무 좋다. 아, 배고파지네, 갑자기.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어우, 우리 은우도 침상태. 와, 너무 좋다. 야무지죠? 아, 오늘 진짜 이따 고장 많았다. 끝나고 이 스케이트 드는데 깜짝 놀랐어. 스케이트가 무거운 거야. 너 내가 아까 말했잖아. 맞다 안 한다 이거 지금. 이거 주세요. 오, 이거 주세요. 자. 이거 주세요. 어? 오, 이거 주세요. 자. 처음 들어. 뭐? 뭐? 시. 시. 빠. 야. 사. 랑. 야. 해. 해. 요. 여태까지 은우가 단어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문장으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멋있다는 거야? 이거 주세요. 와, 역시 고기 앞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앉을 수가 없네요. 삼겹살 엄청 맛있겠다. 맛있지? 아, 너 고기 진짜 좋아하는구나. 자, 고기 많아. 삼촌 계속 줄게. 천천히 먹어. 이거 주세요. 우와. 야, 은우 갑자기 왜 이렇게 확 큰 거죠? 밥.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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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고기. 고기. 먹게 되니까 의사 표현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쵸, 또 눈치 보다가 손으로 먹는 거 봐요.
먹고 싶어. 웃음이 나오네요. 삼촌도 너무 뿌듯해하시네요. 진짜 잘 먹네. 은희야, 오늘 희도 삼촌 덕분에 아빠랑 밖에서 고기 처음 먹어보네, 그지? 삼촌 최고해. 삼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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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는 날 바쁘나 봐요. 포크 빨리 들어야 돼. 최고는 해야 되고. 최고는 해야 되고. 포크는 들어야 되고. 야, 희도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 아, 원래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여행 가가지고 가족 여행 가서 영통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영통 한번 해서 누나 인사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 멋있네요. 여기 준호 형이야, 준호 형. 안녕하세요. 희두 삼촌 여자친구 나연이 모래요. 나연이 모야. 하트 한번 해줘. 희두 삼촌 여자친구래. 뭐 저렇게 본능적으로 하트를 할 때가 있네요, 은우도. 하트 해줘, 하트. 나 고기 구워 먹고 있어. 나중에 히드가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놀게요. 네, 빠빠. 빠빠, 이모 빠빠 해줘. 빠빠. 네, 이모 다음에 꼭 네, 같이 놀러 오셔야 돼요. 그래요. 자, 히드야, 너도 나중에 히드 꼭 나와라. 저요? 응. 진짜 애들이랑 조금 많이 만들 수 있어.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진짜. 형도 처음 이거 어떻게 나온 줄 아냐? 올림픽 끝나고 국가대표 슈퍼맨이 많으면 좋으니까 구두 계약을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이가 태어나서 의사소통이 될 때쯤에 불러주시면 출연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근데 그렇게 돼서 진짜 지금 나가겠지요? 와, 대박. 대박이다. 빨리 얘기해. 쟤 나올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각서 쓰자, 오늘. 종이랑 갖고 와. 정말 준호 아빠 진짜 일 처리 확실하십니다. 아주 야무지십니다. 이게 형은 엄청 추천하시죠? 그럼. 그러니까. 나 남이도는 결혼을 하여 출산할 경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할 것을 약속 또 약속하겠습니다. 본인하고 너 사이였어. 확실하시네 또. 세상이 너무 험악해. 증인, 증인. 오늘도? 안 돼, 이런 거 중요한 거에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어른들만. 국가대표 삼촌들, 시대를 많이 나와주세요. 오늘 삼촌이랑 엄청 재밌게 놀았으니까 삼촌 집도 한번 가볼래? 삼촌이랑 갈까? 삼촌 집에 갔다 올 거야? 누나, 네? 네라니. 그러니까요, 삼촌 집에 간다고? 진짜? 그거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가자. 진짜 갈래나? 가자. 은우는 준호 아빠 대신. 네. 어려운 선택인데. 어려운 선택이에요? 당연하죠. 가자 가자. 남주 고기 먹으러 간다는데? 갖고 가자. 응. 이거 한번. 가자 가자. 진짜 간다고? 응, 가자. 아빠, 아빠만 남겨줬어요. 아빠, 아빠. 처음이야, 이거 너무 뭐. 누나, 가자. 아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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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분 가. 그만해, 선생님, 나 그만해. 진짜 갔어. 아빠가 너무 싫어.